이야기 아직까 지금까지입니다. 오늘은 원더맨 스토리를 읽어줄게요. 읽어보실게요. 원더맨 스토리 이거 많이 읽으시죠? 여기도 읽어주고 여기도 읽어주고 읽어요. 영감은 소녀 미디 미디엄, 트레코키 2장. 미아 없는 이스라엘 소녀예요. 미라함의 짐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 아기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두 번 읽어줄게요. 응애 엄마는 미라암 사랑스러운 남자 동생을 낳았어요. 엄마는 아기를 아무도 모르게 엄마는 아래 숨겨 키웠어요. 하지만 아기가 저 더 이상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덮고 강물에 뚫어 보냈어요. 내가 우리 아기가 함께 있을래요.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지켜볼게요. 미라미 말했어요. 곧 어떤 여자가 아니요 응애 아기가 막 울었어요. 곧 어떤 여자가 강으로 왔어요. 그 여자는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아 이게 몸 바구니지 않나? 공주님은 바구니 속에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 귀여워. 누가 이 귀여운 이곳에 벌었 다음, 이 아기를 내가 데리고 키워서 이 아기를 강물에서 건져내는 모세라고 불러야겠어. 모세는 강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기를 돌봐준 사람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마리아는 재빠르게 곳곳에 다녀왔어요. 제가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공주가 허락하지 미라함은 엄마를 데려왔어요. 공주는 아이를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이 아기를 잘 키워주세요. 내가 충분한 돈을 줄이다. 엄마는 이젠 아기를 숨기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되어서 싶었어요. 미라함 지혜롭고 용감하게 내 동생의 생명을 구해주어서 고맙구나. 또 읽어줄게요. 모세가 불타는 떡이 나무. 어리던 모세는 40살이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을 알았지요. 어느 날 우연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떼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이집트 왕 바로 왕은 모세를 잡았고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갔어요. 이렇게 시간을 지나고 지나요. 꽃에는 거포에서 그 하고 양떼를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어느 날 모세는 80살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 지났지만 모세는 입대해서 좋은 으로 로켓을 는 이스라엘 세력을 제정하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느 날 모세가 자기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멀리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에요. 오늘도 모세는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떡이 남은 그가 불이 붙어 있기만 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떡이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집트 돌아오라. 내 백성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거라.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겁이 났어요. 그는 일 없이 하고 않았어요.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이 보여주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갖고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돌아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그대로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기적을 믿나요? 하나님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즈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